가파르기 그지없는 창신동 언덕 계단길을 숨가쁘게 올라가고 있는 그녀. 운동 삼아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왜 이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계단끝 낙산공원 정상 가까이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다 만들던 게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아, 그러고 보니까 수업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오늘따라 수업 시간에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참으로 진지한데요.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50플러스 IT전단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담당 박길엽이라고 합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들고는 다니시는데 전화 수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스마트폰 기본 설정부터 길찾기 등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정원이 15분인데요. 어르신들께서 한 13분에서 9분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들은 IT지원단 30명 중에 서로 시간이 맞는 분들끼리 주강사와 도움강사를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처음에는 그 자손들이나 지인들께서 이제 한두 번 알려드리긴 했어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전화 수신용으로만 쓰고 그렇게 계시다가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반복 학습을 하고 느릿느릿 알려드리니까 요즘에 와서는 이 스마트폰 기능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그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카톡방으로 공유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저도 이제 딸내미들을 둘이 시집 보내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활용이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배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스마트폰 배운 데서 뒤에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무료 자원봉사로 보조 강사를 하다가 이 IT 지원단에서 그 강사를 모집을 해서 그 영등포 50플러스에서 이제 한 번씩 강의는 했지만 그것을 이런 IT 지원단에 가서 또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좋겠다 하고 왔더니 우리 같이 30명 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또 그 강의 비법이나 이런 거를 전수받을 수도 있고 같이 배우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7, 8월에 여기 동대문에 특별한 분들을 교육하게 됐어요. 그 행복플러스라는 말로 시작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스마트폰 교육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안 하시다가 몇 번 오시면서 이제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그분들이 기간은 짧았지만 보람을 더 느꼈고 또 이 어르신들을 알려드리면서 그 나이가 많아도 새로 배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저도 그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제가 아침에 오전 강의를 들어갈 때는 집에서 9시가 안 돼서 나올 때도 있고 또 오후에 강의가 끝나면 4시에 끝나면 서로 자취회 같은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집에도 늦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가족들은 그 봉사활동 겸 이걸 하고 있는 거를 알고 많이 격려를 해줍니다. 남편은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아들내미는 제가 필요한 그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도 지가 좋은 걸 써도 되는데 저는 혼걸 쓰고 저한테 좋은 걸 양보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고요. 또 SNS 상에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같이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제가 건강이 떨어지고 실력이 되면 계속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 베이붐 세대들이 지금 직장에서 많이 나와서 이런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뭔가 모자랄 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한테 그 봉사활동의 기쁨도 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50 플러스 인생 이모작의 보람찬 활동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